10월 25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는 욥기 12장 1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1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욥기 12장 1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량도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재상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들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곳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 하시고 다시 말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에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만나는 욥이 소발의 말을 듣고 그에게 대답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욥은 오늘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했다 보니까 지혜로우신 분이다, 권능의 분이다, 지략이 뛰어나신 분이다, 명철이 있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욥이 느낀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고 파괴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의인을 향하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부조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는 거죠. 사탄이 그를 시험에 빠지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보이고자 했던 믿음의 어떤 사람의 모습을 그런 일들을, 계획하신 일들을 욥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욥은요. 자신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면서 나아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자신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분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만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뭘까요? 욥도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봤더니 부조리 하나님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파괴 하나님이라고 느끼고 불완전 하나님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누구든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사실 어려워요. 목사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가르치기는 쉬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나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기준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은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준이 될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준을 바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우리 예단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은 아버지 월요일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월요일입니다. 세상에서 나아가 살때 주님, 악에게 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기준했던 부조리 하나님, 파괴 하나님, 불완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하나님 쪽에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원하시고 바라는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한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마음들을 깨워주셔서 우리 예담교를 향한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보내주시고 연약한 자도 보내주셔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아갈 방향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 제가목센터 위에 함께 하시고 예담 작은 도서관 사역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산모가 아버지 시찰에 아버지 여러 가지 야유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잘 감당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